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제가 그 약국의 외아들. 당시에 저보다 한 살 위였던 형인데 그 형이랑 같이 이렇게 방을 쓰고 자는데 10시쯤 됐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동통한 면을 먹고 싶어서. 오동통 때문에. 근데 그때 10시 한 반 정도 됐을 때 부부 약사께서 약국 문을 닫고 들어오셔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던 차였어요. 제가 혼자 나가서 끓여 먹을 순 없잖아요. 그 피곤하게 일 마치고 주무시는데 딸그락거리면 깨면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형을 이렇게, 형, 그저 아까 낮에 그 오동통한 면 하나만 끓여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형은 아닌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니 아니 무슨 소리 지금 잘 밤에 뭔 얘기냐 빨리 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또. 아니 그게 아니고 형 하나만 끓여 먹고 자자고. 내가 지금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내죠. 아니 그 끓여 먹고 싶으면 너 혼자 끓여 먹지. 왜 이렇게 형을 귀찮게 하니. 그리고 이 잘밤에 몸에도 안 좋아. 자. 그 형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 아 내가 정말 혼자라도 나가서 끓여 먹어볼까? 아 근데 그게 아니죠. 괜히 아주머니 아저씨가 나오시면 뭐라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끓여 먹고 잠을 청하는데 물리적으로 배가 고파서도 잠이 안 오고 서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천정을 쳐다보는데 엄마 얼굴 지나가고 아빠는 지금쯤 어디 계실까? 그래서 제가 참 울지 않고 자랐던 어린 시절 중에 처음으로 그리고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존심도 있고 그 진짜 조인성 씨의 드라마에 진짜 배고파서 울어본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좀 배도 고프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니까 저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오동통한 면에 한이 맺혀가지고 사실 그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한 6, 7개월 만에 어머님이 또 생활력이 워낙 강하시거든요. 다시 오시고 어떻게든 우리 내 식구가 모여 살자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죠. 지금도 노력하고 그러니까 재기 노력만 지금 한 30년째 하고 계시고 이제 어머니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강한 생활력으로 뭐 이렇게 근근히 그래서 제가 가족이 모인 다음에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라면은 그 오동통한 면만 먹었어요. 와. 정말 질릴 때까지. 야. 엄마, 우리 집에 남은 연탄 요만큼이라도 없어요. 추워?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상위 1%의 어떤 그 브레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IQ가 굉장히 높아서 공부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대단한 노력파였습니까? 아니,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었지 공부를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재수없게 정말 이런 얘기 있네요. 그죠? 이런 얘기가 제일 그러니까 IQ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140대 초반 정도. 그거 봐! 그러신 거죠. 그거 봐! 아닌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의 연장인데요. 그렇게 다시 식구가 모이다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래도 우리 가게에 보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전역에 가서 신문도 팔았고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라 즉석에서 돈이 나오는 판만큼 돈을 받아보는 그걸 하루 이만큼을 들고 나가서 또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서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갔어요. 밤에 그 신문을 누가 사겠냐. 이미 소식이 다 전해지고 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머리가 안 좋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뭐 한 두 장 팔고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래.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바로 그 집안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던 중학교 시절이에요.
상위 1%신 게 확실하신 게 서울대 합격 전에 또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 육사요, 육사를. 네. 아, 진짜.